김준 선생님도 활짝. 새알을 미치게 만든 아이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 이나도 믿는다. 아, 요리는 뒷전, 마음은 콩밭. 형돈 분노기지 대폭발. 방구 안 할 거야. 불 켜고. 아이돌에 밀린 형돈의 처절한 몸부림. 대단하다 진짜. 이제 한번 제작비 됐어? 요리 집어치고 싶다 오늘. 평범을 거부하는 영어로 쿠킹 지금 시작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특집으로요. 따뜻한 정이 있고 인심이 있는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요. 아, 지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정이 넘치잖아, 재래시장.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 네. 지금 얼리브 TV에서. 네,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딸린 거예요? 이번 주부터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마르코 씨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만 이제 녹화를 저희와 함께 못하게 됐고요. 유키스의 희섭 그리고 케빈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한 남성미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한류 아이돌 유키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하신다.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시끄라. 네, 오늘은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한정된 금액 안에서 답을 보셔야 됩니다. 아. 얼마예요? 34,800원씩. 아, 일단 재료 먼저 받으시고요. 떨려. 데이트는 뭐야? 우리 데이터라고? 아주 신났네, 신났어. 샬라샬라 영어로 쿠킹 그 여섯 번째 요리, 단호박 해물 영양찜. 달콤하고 부드러운 단호박과 매콤한 해물찜의 환상적인 만남. 제철 맞은 단호박에 온 가족의 맛있는 영양식, 단호박 해물 영양찜. 오늘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스캘럽, 플랜밋, 진생, 데이크, 코쿤 쉐이크 라이스 파스타 풀스. 오늘의 전체 요리 재료 중에서 다섯 가지 재료를 정확히 구입하라. Everyone ready? Start! 이거 34,800원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와! 만두! 이런 거 재래시장은 이게 맛이야. 맞아. 시작부터 저기 지금 찐밥집에 가 계세요. 장거리 생활은 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재래시장의 묘미. 난 보여준다고. 다 잘 익은 거예요? 네, 잘 익었습니다. 시장에서 먹는. 치! 완전 맛있지. 첫 번째 구입 재료, 클램밀. 아, 미치겠네.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라 영어로 쿠킹입니다. 영어로 쿠킹이라고. 아, 저는 무한도전입니다. 끝까지 무한도전. 감사합니다. 아, 그럼 무섭다. 저희 클램미트 좀 주세요. 클램미트. 아니.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트볼 있잖아, 미트볼. 그 고기 종류 아니에요? 아, 저희 멤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이쁘니. 네, 오빠. 재래시장에 스카프가 통원이야. 야, 너 하나 해라, 너. 나 좀 차도녀 같아? 나 이렇게 하고 요리하면 정말. 이쁘다. 야, 예쁘지, 예쁘지. 잘 어울린다. 천 원 밖에 안 해요. 또 찹쌀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안 돼. 나도 너무 좋아해. 나 완전. 진짜. 보지 마. 야, 말처럼 앞에 알았어, 안 볼게. 말처럼 앞에 봐. 정말. 재래시장이 날 너무 유혹해서. 너. 클램미트 하나 주세요. 클랩 이러잖아. 그게 밥솥이라는 의미잖아. 다지는 고기 아닐까? 그러면은? 다지는 고기? 나 혼자 또 한 거네요. 얼굴 한번 보게. 할 수 없으니까 뭘 보여줘야. 뭘 보여줘야? 애교춤? 애교춤 좋아. 이거 누나가 들게. 애교로 선거 세트. 누나. 첫 번째 써요. 누나 깎아주세요. 내가 맞았다, 성공이다. 진하게 한번 해줘. 진하게? 나 사랑해요. 됐나요?
우리 영상통화 한 번만 해요. 제발 받아. 1분이야. 제발. 왜? 여! 여보세요? 산다 형. CLAM 무슨 뜻이야? 몰라? 왜 몰라? DAT. DAT. 형 미안. 여보세요? 뭐야? 어떤 고기를 다지면 좀 맛있으려나요? 돼지고기도 다지고요. 소고기도 다지고요. 12,000원치만 다져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드렸어요. 클렌. 경도는 회의, 한우 다진 육 구입. 잠시 후 낙동강 오리알이 된 클렌미. 이게 스푸드였어요? 그러면 스칼로프랑? 한우의 처절한 최후 공개됩니다. 아, 어떤 일이 맛있겠다. 왜 한 팩에 만 원이에요? 아,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아, 이거 세일이에요? 네. 이게 땡기는데 이게 뭐 어디 들어가는 등심 맛있어요. 꽃등심. 꽃등심 콜. 비서비의 건강을 위한 와, 누나의 마음. 우리의 꽃등심. 새하얀 기섭 꽃등심 구입. 두 번째 구입재료 스칼럽. 자, 스칼로프가 왔네. 스칼로프는 가리비 종류의 조개류야. 내 생각엔 국물을 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국물. 반찬은 바다의 고기라고 불릴 정도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네. 고단백 그리고 저칼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세포 회복에 좋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스칼로비 한반 조개 아닐까? 산 같은 거? 가리비가 어떤 거죠? 이게 뜨거워요? 이거 보통 국물을 낼 때 쓰나요? 우이나 회예요. 우이나 회예요? 이제 국물 같은 거 넣었는데. 네. 그렇죠. 이런 거 바지랑. 바지락. 국물 살았어. 국물을 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바지락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딱 가있으세요. 아, 저희는 미용실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얼마예요? 달랑 그런데 주자. 2,000원? 진짜 2,000원? 오케이. 오, 좋다, 좋다, 좋다. 새하얀 기사 바지락 구입. 순간 좀 살려고요. 한풀에 3,000원. 어머, 괜찮다. 아, 이게. 6년 근이죠? 2대근이요. 2년. 삶이 어디에 좋아요? 맞다, 어디 좋아요? 언제 해보게. 몇 년이었어? 몇 년이었어? 스칼로퍼, 스칼로퍼. 형돈은 해인, 엉뚱하게도 인삼 구입. 세 번째 구입재료, 진생. 진생 생강 아니야? 대추 아니야? 대추. 진저, 진저가 생강이야. 진생은 인삼이라니까? 인삼 사러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삼 사러 왔는데요. 혹시 진생 인삼 맞죠? 진생. 진생? 진생이 인삼 아니에요? 아, 여기는 저기 금산 인삼. 진생은 뭐야? 진생이라고 따로 있는데 금산께 그래도 많이 알려진 거야.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낱개로 이제 천 원짜리도 있고. 아, 진짜요?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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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런 거는 이제 낱개로 1,000원씩이고. 진짜로요? 요거는 1,300원이고 이거는 3,000원이고 우리 얼마짜리 살까? 이거 세 개 주세요. 큰 놈으로. 새하얀 기섭 인삼 구입 성공. 가을은 또 대추의 계절이잖아. 아, 가을하면 전어의 계절 아니야? 맞아, 가을 대창에 대추 들어가. 햇대추. 야, 진생을 대추라고 들었어, 들었어? 들은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아? 진짜로 나 대추를 들은 것 같아. 진생.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진생트리 러브. 진생. 아, 이게 한 대야? 반대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니,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 한 대랑 반대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또 남은 건 다 드는데. 마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게. 깍깍하고. 경도는 해인 대추 구입. 네 번째 구입재료 데이트. 날짜잖아 데이트가. 이거 그날에만 쓸 수 있는 거. 유통기한이 짧은 짧은데? 거. 짧은데? 올리 원데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다트 뭐야? 아, 어려워. 들어줘요. 봤구나. 저희가 오이스터 두 개예요. 우리 마지막 찬스 물어봐봐. 널쩍한 파스타 사용수. 아닙니다. 다트는
길쭉한 건가요? 자. 잠깐만요. 어, 확실히. 아, 잠깐만요. 길쭉한 식물이죠? 아닙니다. 메리키피코트 프로야. 데이트. 어, 데이트요? 뭐 데이트 하는 건가요? 아, 데이트. 그런 데이트 말고요. 데이트하자고요? 아, 한글로 배추요. 우리가 나무에서 바로 딴 대추를 주줍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빨갛게 잘 익은 대추를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가을에 나는 대표적인 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어. 대추? 갈비탕에 들어가는 채소 뭐가 있을까요? 잡았던 무? 무인가? 무? 무 하나 얼마예요, 무? 3,000원, 2,000원 그래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이제 육수를 내는 거예요. 육수를 내서 고기랑 넣고, 인삼 넣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많이 파세요. 네, 어머니 때문에 중요한 거 하나 또 들어가네. 네, 정전엔 헤이, 무구입. 너무나도 거대한 그들만의 데이트. 과연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 대추로 하자, 우리. 네, 주세요. 이거면 되죠. 여기나 2,000원 주면 돼.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뭐, 2,000원에 해주신대. 새하얀 기섭 배추 구입. 마지막 구입재로 코쿤 쉐이프 라이스 파스타 포 수프. 이 라이스 파스타 포 수프 코쿤 쉐이프. 라이스 파스타 쌀국수 아니야. 쌀국수. 코쿤이 뭐? 코쿤이 뭘까? 누나가 말한 떡국일 수도 있잖아. 맞아, 떡국이에요. 떡국 맞죠? 그래, 국물을 위한, 숯을 위한 라이스 파스타. 맞죠? 거기. 오, 그런 거 같다. 맞죠? 잘라놓은. 나 떡국이네. 기가 막혀. 아, 야, 너 진짜 멋있다, 김성이. 코쿤 씨, 쉐이프 뭐야? 자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네. 어. 됐다, 이제. 그래. 칼로 자른 국수. 쉐이프 뭐야? 쉐이프. 자른 거 아니야? 자른 거야. 얼마예요, 이거? 뭐 2,000원, 2,700원 난다. 또 먹을 수 있겠다. 우리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이거 하나만 주세요. 라이스 파스타 포 스프. 경도는 헤이 칼국수 구입. 쌀이에요? 네, 쌀. 쌀. 이거 맞죠? 쌀. 야, 진짜 천재인 것 같다. 너는 정말 천재야. 새하얀 기섭 가래떡 구입. 새하얀 기섭 34,800원 중 24,700원을 지출, 무려 1,100원을 남긴 알뜰한 데이트. 반면 평도는 해인팀은 달랑 1,700원을 남기고 군것질로 모두 사용. 언니 오늘 완전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오늘, 표정이 틀려. 오늘 아니 자기 생일 때도 그렇게 기쁘게 안 웃었어. 자, 우리 영어로 쿠킹이잖아. 어. Do you have a girlfriend? Girlfriend? 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지? 있어 없어? 없어요. No. 이상형은 뭐야? 아담하면서 귀여운 스타일 되게 좋아해. 아 그래. 귀엽고 좀 사랑스러운 스타일 좋아해. 잠시 후 벌어진 여배우의 앙탈. You kiss잖아. 네. You out시킥. 방송사고를 방불케하는 19금 현장. 기대해주세요. 배수의 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임전무태의 각오로. 자, 임전무태가 무슨 얘기인지 얘기 좀 해줘. 배수의 진 대신 짝수의 진을 치면 안 될까? 배수의 진. 임진 뭐? 임진왜라? 우리도 좀 반대. 우리도 나름 열심히 방송 만들려고 하는데. 각오와는 다르게 소외받는 형돈의 해. 관심 갖고 싶어요. 두 개의 재료 구입에 성공했지만 미션으로는 제대로 산 게 하나도 없는 형돈의 해. 그에 반해 새하얀 기섭팀은 인삼 단 하나만 구입에 성공했다. 과연 이들은 단호박 해물 영양찜을 완성할 수 있을까? 자. 쿠킹 스타트. 쉐라 쉐라 영어로 쿠키. 또 이랬습니다.